안녕하십니까. 2050 배치쇼 앙큼상큼 청정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편상욱, 앙큼. 미래통합당 이윤경. 상큼. 더불어민주당 장종화입니다. 네, 박수. 박수에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 코로나19가 오늘 다시 374명이 늘어가지고 총 5,186명이 됐습니다. 네. 5,000명이 넘었네. 이제 그럼 만 명에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뭐 정부도 방역 정책을 이제 과감하게 전환을 했어요. 경증 환자는 또 이 연수원 같은데 분리해서 하고, 근데 이 연수원 같은 이 경증 환자 생활 치료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확산을 방지하는 쪽에서 네. 어쨌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기조가 변경이 된 것은 맞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서울시장님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뭐 서울 간의 사회적 격리 코호트 조치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논의를 하신 게 이제 보도되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 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제 여야 당대표들이 모여서 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초당적이고 여야 없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라는 합의를 한 바 있고 이제 그것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힘을 모아서 이번은 빨리 극복을 해야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도 마스크 문제가 굉장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지금 공적 있죠. 물량을 계속 푸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죠. 그렇죠. 근데 또 마스크도 마스크인데 문제는 지금 확진자가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참 그 여권발, 그러니까 그 마스크 문제도 네. 그렇고, 한데 여권발의 국민 가슴에 좀 대못을 박는 막말들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무겁게 입을 닫고 이 사태를 매진, 사태 수습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가슴에 화병까지 더해주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마스크 문제를 일단 오늘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그리고 강요 국무회의에서 강요들을 질책을 했어요. 정부가 마스크 문제를 감수성 있게 느꼈냐라고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앞으로는 공적 그 우체국 뭐 이런 데를 빼고 약국으로만 공급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 있답니다. 지금 오늘 8시 뉴스에 준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약국에다가 공급을 하면 일단 의료보험 체계를 통해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같으면 줄 선 사람이 다시 서면 또 살 수 있거든요. 이래서 약간 충동적 사재기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저희 회사 앞에 바로 행복한 세상인데 아, 뭐 회사 나와서 보면 회사 앞까지 한 블록이 떨어져 있는 백화점인데 회사 앞까지 막 줄이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약간 좀 공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뭐 마스크 충분히 산다. 뭐 우리 동네에서 못 산 적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말을 오늘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하신 건 아니고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죠. 이제 정부에서 마스크 풀렸다고 해서 지금 뭐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제 예. 사시려고 줄 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참 지금 너무 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국에도 아직도 정부에서는 계속 풀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약국에도 아예 그냥 계속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문의를 아니, 하시니까 약국 하나에 100개씩 준비해 놓는데 한 사람 앞에 5개씩 싸면 30분 안에 다 떨어져 버리기 아니 그리고 때문에. 근데 그냥 없다고 그냥 아예 그냥 밖에 네.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뭐 관계자들에게 뭐 호통을 치셨다. 뭐 대노했다. 이런 기사 네. 계속 나오다가 이제 오늘 뒤늦게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 청와대 정책 실장이라는 그 김상조 그분께서 네.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량이 많은데 그렇게 없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많이 써서 그렇다. 마스크 소비를 국민이 뭐 줄이자. 마스크 소비를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말이나 이런 모든 행태가 정말 국민하고 계속 뭔가 대책을 내놓고 현실적인 뭔가 방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국민하고 싸우고 싶으신 건지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과를 하신 상황인데 그 밑에 정책실장은 국민이 많이 써서 그렇다. 왜냐하면 많이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구해야 쓰죠. 많이 있어야 써서 소비라도 줄이는데 일단 지금 구해지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들이 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고 그런 현실적인 먼저 조치들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종화 대변인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네, 뭐 우선 우리나라의 이제 일 생산량이 뭐 한 1,000만 장 정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 국민이 5,000만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일일 생산량 가지고는 이 뭐 숫자가 안 맞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수급이나 이런 공급 이런 책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매점 매석하는 분들 지금 계속 열심히 적발하고 있고 그 뭐 공적 체계를 통해서 이 가능한 한 필요한 곳 안 그래도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안 그래도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대구 경북 쪽에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김상조 실장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이게 해외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이 하나 예방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이 더 퍼뜨리지 않는 거를 막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아마 바탕으로 해서 너무 과도한 마스크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분들께서는 아이 마스크가 있어야 우리를 어쨌든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있는 네.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뭐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셨지만 네. 마스크를 최대한 이 공정하고 국민분들이 필요한 분들께서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개인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마스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국민 손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쓸 게 모자라는데 계속 중국으로 가고 있고 중국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정말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이제 막았습니다. 가고 있지 않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마스크 소비를 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가 다 같이 저는 요새 약간 그런 계속 발언들 네.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들 뭐 행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청와대 발언들을 얘기를 들으면 약간 누가 서로 국민 가슴에 대못 박나 대못을 박나 그런 경연을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그런 발언들만 찾아서 보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네. 이제 당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당정 차원에서는 현재 어쨌든 아까 1천만 장 정도의 생산 능력을 설비 확충을 해서 그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군 물자를 생산하는 곳도 이제 섬유 마스크 네. 관련 섬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 군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뭐 기저귀 뭐 이런 업체에서도 조금 설비를 돌려서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추가할 수는 없는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 연구하고 있고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다 타진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곳에서 뭐 마스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뭐 국민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이 없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만큼 어쨌든 조만간 풀릴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번 네. 주에도 이렇게 조만간 풀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가 네.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게 풀리지 않는 거는 이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걸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를 정말 국민분들이 느낄 수 있게 조치를 내놔라라고 주문을 하신 거니까요. 그건 네. 지켜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지켜보고 자 어제 이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 교주죠. 이만희 총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기자회견 내용은 별게 없었어요. 죄송하다. 죄송하다. 우선 무슨 뭐 말씀을 한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고령이셔가지고 잘 이해는 안 됐는데 굉장히 화제거리는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시계. 저 시계가 저 그 금시계인데 금장시계죠. 왜 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쓰여진 이 청와대 시계를 왜 차고 나왔느냐.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저는 일단 저희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저 시계가 가짜라는 거에 네. 가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청와대 참모들 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참모들로 일했던 분들이 은장 시계만 만들었고 금장 시계는 만든 적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명확히 페북에 올렸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이고요. 제가 가짜냐? 저 예전에 그 모셨던 의원님께서 이제 그 차고 계셨던 거를 네.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저 지금 옆에 비교되어 있는 사진 있잖아요. 네네. 저게 진짜거든요. 저 오른쪽 네. 사진을 좀 넘겨주시죠. 예. 맨 오른쪽에 큰 게 은장 시계고 진품이고.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님 그 네. 시절 때 그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계를 제작을 네. 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네. 때는. 근데 그거랑 달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계는 한 종류였고 그리고 워낙 약간 개수도 적고 희귀해서 약간 레어템이었어요. 사실은. 오. 그래서 2015년에 당시 짝퉁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 일당이 법정에 설 정도였어요. 네. 대통령 시계를 차면 마치 청와대랑 큰 친분이 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느껴지니까. 그런 걸 막 가짜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뭐 판매한 일당이 법정에 섰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사실은 그 유튜브 아니 뭐냐 페이스북을 네. 이제 봤는데 저 기사 나고 난 다음에 네. 피드가 이제 네. 청와대 출신 분들이 다 본인 시계를 찍어서 이제 올리신 거예요. 아. 그래서 피드를 쭉 내려보면은 계속 네. 시계 모양이 이제 진짜 진품 시계가 이제 쭉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혀 뭐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문화일보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네. 저 시계 만든 이제 로만손에서도 네.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들이 네.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제 생각에는 네. 저게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은 뭐 별거 아니고 네. 이 저게 만약에 가짜라면 뭐 가짜 이거 같은데 네. 가짜라면 오히려 더 큰 의도를 갖고 그쵸. 저렇게 보이게 네. 찬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보면 이 저도 뭐 양복을 계속 입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셔츠가 밖으로 원래 좀 나와야 되는데 저거 볼 때는 이만희 반팔이세요. 총회장이 입은 반팔 셔츠를 입고 시계를 일부러 노출시키는 듯한 그런 그 포즈를 취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것이 과연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자신의 관계를 이 과시하려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분히 네. 의도적이고 네. 심지어 이제 절도 한번 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한번 하시면서 하시고. 이제 시계를 노출시키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통령 이제 서명이나 저런 기념품을 위조해서 판매하고 하는 거는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정부 때 이 시계가 뭐 소수로 제작됐다 이거는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사실은 아니고 이 그 정부 때에 이 시계 제작에 네. 너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국회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저 시계가 지금 진짜냐 가짜냐 이것보다는 네. 어쨌든 저 이만희 뭐 총회장이라고 하나요? 총회장이 저 시계를 차고 나온 이유가 뭘까? 네. 어쨌든 일단 그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연관성을 강조하려 했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책은 뭐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연결하고 싶은 거겠죠. 누군가가. 유지하려고 아니 우리가 뭐 어느 쪽에서든 그거를 뭐 저 신천지나 이만희 총회장에게 네. 뭐 사주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저분들이 뭐 어디 뭐 누구 말을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진짜 가짜 여부를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래통합당과 어떻게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징물을 차고 나온 이유가 뭘까?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19의 확산에 가장 큰 책임을 이제 무르워지고 있는 국민분들께서 묻고 있는 신천지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의도를. 가장 큰 책임은 잘 모르겠어요. 신천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있고요. 아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코로나가 신천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시면 지금 5천 명 발생했지만 확진자가 대구 경북이 4,600명 네. 이상이고 그 근원은 어쨌든 신천지가 맞고 신천지가 정부에게 뭐 인적, 물적, 뭐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 사실관계 자체들이 계속 틀린 것이고 신천지에서 뭐 1월 달에 우한에 다녀왔다, 우한에 교회가 있다 이런 사실관계들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 팩트가 그런 것이고요. 네. 저는 이만큼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반박을 한 거지. 그 아니 왜냐하면 분량 자체는 저는 같았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네. 이 우한 코로나 19 사태의 책임론이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네. 여권에서는 지금 굉장히 신천지로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야당의 연루설까지 부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로 누가 제일 이득을 볼지 생각을 하면은 합리적인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만희 시계를 갖다 주시면 시계를 갖다 주겠습니까? 자, 시계를 저도 한번 쳐봤는데 가짜 시계 만들기 쉬워요. 네. 제가 이거 중국에서 산 건데
예, 한 천만 원쯤 하는 건데 한 5만 원에 이렇게 몇 개 사왔다가 친구들한테 다 뺏기고 지금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여도야도 이제 공천 갈등, 공천 작업이 이 속도를 내면서 갈등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민주당 통합당 공천 발표하면서 후보들 간의 대진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상대에 맞춘 자객 공천 또 전략 공천 눈에 띄는데 먼저 구로울 한번 가볼까요? 구로울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실장의 지역구에 김용태 의원이 나서게 됐어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 네. 그 원래 김용태 의원님께서 양천구 양천이죠. 이 동네였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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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도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죠. 네. 거기서 이제 3선을 하신 의원님이고 약간 성실함, 뭐 진정성, 전략 노련함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이제 분인데 사실은 평이 좋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작년 11월에 제가 지금도 여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연 아카데미 팀이라고 저희가 그 선거 대비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이런 거를 기획을 해서 네. 이제 좀 뭐 지역 당협위원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출마하실 분들이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대박남 프로그램 하나가 달인에게 듣는 지역구 관리 비법이라고 해서 김용태 의원님 편이었었거든요. 예. 정말 인기가 이제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랬어요? 이제 굉장히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강의 내용이었는지 저희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다 얘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참 되게 아 대단 대단하시고 되게 진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자객 공천 얘기도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윤건영 실장님이 오실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서 네. 이제 먼저 이렇게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예, 일단 기대가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우선 뭐 김용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 본인께서 먼저 이제 불출마 선언을 예전에 하신 거고 예. 그리고 이 통합당 내에서도 개혁적인 뭐 목소리도 많이 내시고 통합당을 향한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뭐 인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하게 뭐 평가할 건 딱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윤건영 전 실장이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약간 이목 이 집중되는 그렇죠. 곳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로에 이어서 전 두 번째로 이목 집중도가 높은 네. 지역이고 그렇죠. 네. 이번 총선에서 네.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이제 한국 아니, 통합당에서도 신경을 써서 네. 이 공천을 주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어쨌든 윤건영 전 실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견제 심리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은 뭐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공명하게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객인 약간... 거죠 지금 네네. 김용태 의원 자객인 거죠? 저격이죠 뭐 저격하고 그쵸, 싶은 네. 거죠. 자객이죠. 그럴 때는 자객이 더 유리하다 이런 네, 그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건영 실장님이 일단은 문재인 정부 네. 실정에서 자유로 올 수 없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약간 저희 정치권 내에서는 이렇게 유명하시고 이게 저희끼리는 다 아는데 약간 대중 일반 대중에게는 약간 낯선 네. 약점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실장이.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좀 그래도 김용태 실장 아니 김용태 의원님께서 저는 약간 일 것 같다.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예. 그냥 아예 그냥 그 상대 후보를 거의 뭐 타겟팅해서 자객이라는 예, 그렇죠. 말 자체가 예. 그 사람 죽으라고 꽂는 공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죽지 예. 않습니다. 뭐 사무라이 영화도 보면 이게 자객이 딱 나타나면 일단 유리한 건 자객이죠. 예. 그렇죠. 자객인데. 결말이 항상 자객이 이기는 걸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네. 자객이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고 지켜보고. 네. 자, 자객 공천 한번 봅시다. 그럼 서울 강서을에는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김태호 전 특감반원 유튜브로 요새 핫한 김태호 전 네, 특감반원을 그렇죠. 배치를 했고 남양주 병에는 김영민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 이 민주당 조국 백서 참여자죠. 네, 이 그렇죠. 양반에다가는 주광덕 역시 조국 저격수였던 네. 주광덕 의원을 갖다가 공천을 했어요. 네. 굉장히 그 승부가 재밌어지고 네. 있어요. 동작을 한 지금 나경원 의원은 지금 현재 공천 상태고 네. 민주당은 아직 안 나왔어요. 누구 누구예요? 내보내나요? 안 나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어떻게 아니 그래 내부자니까 다 알잖아. 이수진 전 판사 얘기가 자꾸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수진 전 판사는 이제 어쨌든 저희 영입 인재 네. 케이스로 와 계신 거고 약간 뭐 이미지라 그래야 될까 어쨌든 예. 나경원 의원님도 전 판사 출신이고 예. 이수진 전 판사도 뭐 판사 출신이고 여성이고 그동안에 뭐 전문성 이런 점을 약간 비교하기
좋은 것 같아서 네.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정 대변인 자꾸 글로 보낸다고 했다가 저기 그 우리 장석철 소장님께서 네. 또 사과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뭘 하셨어요? 네? 아니 고민정 대변인이 글로 간다고 자꾸. 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틀린 거. 틀린 거.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소장님 마음이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공천이세요. 공천 결과야 뭐 공관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조만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네. 자, 근데 이렇게 사실은 지역하고 관련 없는 인재들이 그 지역에 속속속 꽂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하산인데 몇 년씩 거기 자기 지역구 닦고 지역위원장 해가면서 고생하고 뭐 이 실제로 뭐 몇 년씩 그 농부로 치면 밭갈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은 좀 황당하겠어요. 그건 뭐 선거 때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말이고 뭐 근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지역에서 밑바닥부터 계속 이제 갈고 닦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갑지 않겠죠. 달갑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들도 뭐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뭐 통합당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의 뭐 경쟁력이나 뭐 후보 적합도 이런 조사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전략 공천이라는 것 자체를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기는 네. 해요, 이 부분이. 그리고 뭐 입장이 이제 있잖아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당의 선택을 받아서 날아가서 꽂히는 입장이면은 뭐 좋겠죠. 좋죠. 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제 네. 기존에 거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네, 털을 닦고 하신 예비 후보자 분들이라면 참 기가 막힐 이제 노릇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예비 뭐 그러니까 뭐 당협위원장님들 뭐라고 하나요 민주당? 저는 저희는 지역위원장. 네, 지역위원장님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보다 잔인한 게 없죠. 자기에게 상대가 본 자당의 자당의 그치.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보다 이거보다 진짜 잔인한 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도 많이 그렇게 하고 뭐 있을 거지만 그 경선의 기회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 네.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최대한의 네. 그래도 상처를 줄이고 좀 지역 주민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모든 지역이 뭐 네. 그래서 전략 공천이 아까 뭐 장정화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뭐 전략 공천이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참 그 접점을 찾는 게 참 어렵지 않나. 참 저 민주당에서 김남국 변호사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 네. 금천 그 금태섭 의원 지역 아 강서갑의 금태섭 의원 지역구 갈래다가 네. 일단 영입을 했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를 조국 백서에 참여한 네. 영입은 아니고 그냥 입당을 하신 건데 네. 그분은 아니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갈지는 영입인지 아니에요? 영입인지는 아니고 영입인지 그냥 입당식을 했던 거 입당식 네. 그분하고 이제 김남국 근데 너무 화려하게 해서 김용민, 저는 영입인지인 줄 알았어요. 김용민 변호사의 두 분이 같이 네. 입당식을 같이 했던 것이고 네. 그 김남국 변호사는 뭐 어디에 어떻게 앞으로 뭐 경선을 할지 배치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정된 아직, 바는 없습니다. 아직 흘러나온 얘기 민주당 내에서는 없다. 근데 금천 예. 쪽은 뭐 그런 거 금천은 아니다. 예. 금천은 아닌 걸로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닌 걸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럼 유효한 파드예요? 그럴 수도 있죠. 금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모르는 거죠. 갈 수도 있죠. 금천 가면 저희는 땡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땡큐. 아니,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자,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앞으로도 몇 번만 더 부를게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드디어 광진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인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결 광진을의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이거 읽어야 돼요. 2월 29일부터 3월 1일 2일간 조사했고 뉴시스 의뢰로 서울 광진구 선거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39명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 4.9% 표본 구성 유선 40% 무선 60% ARS 추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오차 범위 내에요. 고민정 대변인 지지 46.1. 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42%.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2%이기 때문에 4% 가량 나는 3.9%죠. 그러니까 네. 거의 오차 범위 이내인데 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각 당에서? 우선 뭐 당의 뭐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말하기.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이 이 저기 이제 전략 공천이 된 사실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뭐 네. 본인은 예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뭐 동작을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어디 일산 쪽 얘기도 있었고 계속 여러 곳 얘기가 있었는데
간지 얼마 안 된 직후에 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잘 하시고 선거에 뭐 귀재까지라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되게 밝으시고 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정 후보가 저렇게 우선은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볼만 하구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사실 여론조사는 딱 하나의 그냥 결과보다는 이제 추이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의 계속 나올 여론조사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어떻게 이 우위를 가능한 뭐 벌리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런 거를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이윤경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의견. 의견이 아니라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리얼미터 조사예요. 네.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아, 리얼미터가 네. 근데 왜 저기 신여성향의 조사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칭이 여당 프리미엄 리얼미터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그냥 이제 그때 이제 달라요. 여당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궁금해요. 리얼미터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유당 출신이신가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새 저희 막 이렇게 방에 올라오면은 띠 보고 이제. 딱 보고 리얼미터다 그럼 리얼미터 이러고 그냥 웃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여당 프리미엄이 이제 한 10% 정도 뭐 붙는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현실 부정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 아닌가 싶기도 아니요, 아니요. 저는 현실 부정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저렇게 저 지금 나온 결과 있잖아요. 저런 결과 때문에 보수가 결집을 한다고 보고 오히려 저렇게 아주 살짝 뒤쳐져 있는 저 상황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희는. 왜요? 네. 그냥 좋아요. 네, 나중에 그 결과를 보시면 네, 아시게 뭐 될 건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회사 전에 동료 한 분이 대구에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나갔다가 초창기 여론조사에서 70%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지지율. 아 네. 근데 떨어졌어요. 네. 아 진짜? 근데 친박 저기 무슨 친박연대 박풍이 불어가지고 네. 70%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았다고 아싸 그러고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네. 네. 굉장히 잘 안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 믿고 뭐 현실 부정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단 리얼미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오전 시장님이 사실은 종로에서 한번 약간 패배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대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캠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너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말 지켜보시죠. 그리고 저는 저렇게 살짝 뒤지는 결과가 더 지금 날짜 지금 상태로는 저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저 이런 개인 의견이죠. 그렇죠. 개인 의견 아니고. 장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두 분 다 만족스러워. 두 분 다 만족을 오랜만에 둘이 다 만족됐네요. 훌륭한 여론조사네. 훌륭한 여론조사네 진짜. 훌륭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9년 만에 특별 사면복권을 받고 강원 원주 갑에 출마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당내에서 요청이 있었다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를 출마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권역별 이제 강원도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원도에서 역할을 하시려면 그래도 어쨌든 현역을 목표로 하시면서 하시는 게 이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동기부여랄까 조금 더 붐업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결심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보시죠. 이은경 대표.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당의 입장입니다. 통합 입장. 지금 뭐 그 이광재 전 지사님께서 그 현재 20대 국회 심판. 론을 명분으로 이제 출마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얘기를 전에 들은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총선용으로 어찌됐건 사면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정치인이 누구를 심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강원 뭐 선거대책위원장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본인 출마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강원 권역 전체에서 강원도민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광재 전 지사는 별 관심이 없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사면 받은 내용은 뭐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운 내용이 아닌 것이니까요. 그거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불법 정치 자금. 사리 사욕은 제가 부대찌개 먹을 때 라면 사리를 항상 먼저 먹기 때문에 사리 사욕을 많이 채우는 편입니다. 제가. 자,
홍준표. 아. 홍준표 전 대표. 네. 어찌하겠습니까, 이거. 어찌, 홍준표를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홍준표 전 대표를. 네. 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저, 왜, 뭐, 당내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뭐,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시죠. 당내 뭐 입장이 있을 게 있나요? 양산. 뭐, 일단은. 공천 위원장님만이 아시겠죠. 그쵸. 네. 계속 뭐, 뜸을 들이고 있다라고. 너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뜸이. 네. 뜸이 너무 오래되면 밥이 타거나. 그쵸. 이게 별로 맛이 없어지는데. 그쵸. 떡이 되거나. 네, 일단은 네. 뭐 처음부터 지금 이 공관이 입장은 뭐 당 대표를 지내시는 게 중량감 있는 후보들 험지 출마 또는 이제 수도권 출마를 계속 이제 일관되게 네. 요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은 선상에서 홍 대표님, 홍 전 대표님도 계속 그렇게 요구, 홍 전 대표님에게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로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약간 뭐 뜸을 들이시는 이유는 뭐 다들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계속 이제 험지 출마의 압박, 뭐 수도권 출마의 압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공식적인 컷오프 뭐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최근에 지금 이 지역 추가 공모 받았거든요. 그렇죠. 추가 공모 네.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네. 공식적인 컷오프가 아니다. 어찌됐건 뭐 추가 공모고. 그러니까 추가 공모라는 말 자체는 이제 공천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지금 저 나동현 전 양산시장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나동현 양산시장이 8년 동안 두 번의 임기에 걸쳐서 양산시장을 했고 또 현지에서 기업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일단 뭐 면접.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경쟁력 있는 후보로 생각을 하는 것 네네네, 같죠? 네, 네, 면접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8년 동안 양산 시장 네. 맡으셨고 여기 양산에서 계속 기업 운영하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미 공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쵸? 네. 김두관 의원의 상대로 홍준표가 좋습니까? 나동현이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동현. 땡큐지. 그렇죠.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상대 당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공관위에서 홍준표 전 대표님을 계속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도 있겠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게 네.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의심을 갖고 있고. 네. 이 홍준표 통합당에서 이 홍준표 전 대표를 걷어내고 싶어한다. 네, 홍준표 전 대표께서 사실 김두관 전 지사님이랑 김두관 현 의원님이랑 이 맞붙었을 때 네. 가장 파급력이 크고 사실 네. 경남에서 그리고 통합당 입장에서도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이 제일 크게 돼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네. 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뭐 홍준표 대표님을 아예 뭐 이렇게 뭐 배제한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분명한 훌륭한 우리 그 당내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일단 지금 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이제 뭐 험지 출마라는 기준이 이제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기는 공천이라는 또 분명한 목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만간 잘 조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이 대변인 당내에서 네. 홍준표 대표를 컷오프 시키고 싶은데 시키면 무소속으로 나올 게 거의 뻔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진짜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으로 결국엔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네. 공관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뭐 주시지 않을까? 자꾸 TK 생각이 들어요. 네. TK 후보들한테는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TK 후보들한테는 네. 자꾸 이제 뭐 수도권으로 나와 이렇게 험지 출마를 강요 중진들한테 특히 이 사실상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 양산을 줘버리면 그 명분도 사라지고 그런데 또 컷오프를 하자니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돼버리면 그거야말로 공관위로서는 전혀 컷오프 가장 최악의 거는. 시나리오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굉장한 다양한 논의와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홍준표 전 대표께서 혼자 기존에 나와 계신 상황에서 그런 다양한 내부 논의와 이런 연기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홍준표 전 대표를 배제하고 싶다. 네. 이런 아유, 배제를 왜 강한 합니까?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가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네.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당신 농사장 가서 막 이렇게 골드 지르시고. 네,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래요? 뭐 전체가 어찌 됐건 다 힘을 합쳐서 승리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큰 틀 안에서 잘 논의가 될 거라고 잘 생각합니다. 잘 피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니, 피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사이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피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살살 꼬셔서 물어보는데 절대 안 넘어요. 아닙니다. 예, 인간 기름장어로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건 두 분만이 아시겠죠. 기름장어 좋습니다. 아, 예. 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약간 사실은 좀 미온털이 바뀌다 보니까 홍준표 퀴즈라고 부르잖아요.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이 공천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결국 받았네요. 네, 받았죠. 오늘 네, 결정된 거죠. 네. 예, 예. 네. 저 민주당 사선의원이죠. 최재성 전을 현직 의원, 최재성 의원하고 같이 맞붙게 됐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 이제 재보궐 때도 한번 이제 선거를 같이 했었던 적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붙는 거 리턴 매치죠. 네. 네. 이제 근데 뭐 배현진 후보께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계속 그 송파 쪽에서 말하자면 밭을 열심히 갈고 계셨다라는 네. 소문을 듣고 있는데요. 2년 정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죠. 네. 네. 최재성 의원님께서도 뭐 사실 이 선거나 이 정치권에서는 정말 관록이 있으시고 본인의 네. 경쟁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저희는 충분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재보궐 이후도 그렇고 네. 재보궐 땐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어찌됐건 배현진 그 후보가 그 지역을 계속 지켜오면서 열심히 또 성실히 지역 관리를 한 거는 많은 뭐 주민들이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결국엔 높이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장종화 대변인이 얘기했다시피 워낙 최재성 의원님은 진짜 뭐 건물이시잖아요. 사선 의원님이시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님의 뭐 최측근이시기 때문에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죠.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드나 네. 배현진 후보도 그렇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후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제 친구들이 거기 요새 그러니까 많이가요? 좀 많이 네. 살아요. 네. 아 송파 네, 그쪽. 예. 네. 근데 아. 이제 그 살짝 이제 지역 민심 물어봤더니 네. 많이. 네. 저희 쪽이 좀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런 들리고 그런 거는 이제 네. 저기 보면 친구들만의 생각일 가능성은 좀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물어보면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친구가 약간 저희 쪽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도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좀 약간 저희는 기대감을 아, 갖고 그래요? 있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재보궐 때와는 좀 다른 결과 네.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뭐 저희가 알기로도 배현진 전 아나운서께서 송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공관위에서 한번 이제 추가 공무직으로 했다가 이제 이번에 공천을 네. 준 거잖아요. 사실상 흔쾌하게 그냥 딱 준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영입한 네, 인사이기도 그렇죠. 하고 홍준표 퀴즈라는 말도 있고 하니까 약간 홍준표 전 대표 측에 계속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관위 그러니까, 차원에서. 공관위 차원에서 약간 밀어내려는 그런. 자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은 지금 컷오프가 확정되신 분들 네. 윤상현 또 민경욱 이 두 의원이 무소속으로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 하셨죠. 네. 인천 미추홀 의리죠. 네. 지역구가 그래서 삼선의 네. 안상수 의원을 갖다 거기다 공천을 미래통합당 쪽에서 해버리니까 윤상현 의원은 나 그럼 무소속 나간다 이렇게 출마를 선언을 네. 해버렸고 민경욱 의원도 지금 재심을 신청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으면 아마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뭐 무소속 출마나 뭐 공천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네. 뭐 이렇다는 말들이 이제 막 크게 뭐 당내에서 들려오진 않는데 이제 공관위가 나름대로 윤상현 의원님 컷오프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지난 총선 당시에 무소속으로 당 공천 받은 후보랑 민주당 후보랑 겨뤄서 48%를 얻으셨거든요. 예. 윤상현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무시무시한 득표력이죠. 예.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예. 사실은 뭐 안상수 의원님께서 공천을 받으신 상황이지만 예. 윤상현 의원님께서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소속으로 안주를 하신다 하면은 이제 진짜 좀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럴 바에 좀 공천 주지 그랬어요. 왜 안 줬어요? 제가 공관위 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아 이런 걸 들어갔다 온 경험자가 방송하고 이래야 재밌는데 아니 뭐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새로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 네. 본 입장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윤상현 의원님은 공관위 이제 결정이 나자
뭐 거의 즉각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그렇죠. 하시고 자기 자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것도 예. 이미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유경험자로서 거기도 먹어본 할 수 있다. 경험자 이런 차원에서 그냥 즉각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뭐 네. 실제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과반의 이제 달하는 득표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본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공관이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공천을 주지 않은 것은 어쨌든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예전에 뭐 진박의 네. 한 분으로서 이 지난 탄핵이나 이런 데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은 경험이 없어서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나가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해서 될지 안 될지. 말고도 이제 뭐 몇몇 분 이제 뭐 네. 재심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의원님 아니고 이제 그냥 뭐 당협위원장님 분들도 있는데 뭐 일단은 공관위에서도 기자분들이 이제 그걸 계속 물어보셨더라고요. 많이 이제 네. 뭐 왜 그렇게 컷오프를 했냐. 근데 이제 공관위에서도 이제 신중하게 많이 고민을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재심을 한다고 해서 약간 쉽게 바뀌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민경욱 의원님이 저 광화문 집회하고 투쟁할 때 네. 늘 같이 이제 그 1번 선두 차량에 타서 거의 뭐 매주 주말을 함께 보낸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같이 고생을 많이 했던 의원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뭐 위로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데 그리고 민경 의원님 페이스북에 이제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뭐 이 페이스북에 네. 보면 이게 막 빨간 배경으로 이렇게 해서 막 강렬하게 네. 쓰시더라고요. 어 친구세요? 어 페북은 친구죠. 왜냐면 아, 서로 네. 왜냐면 자동으로 연결을 해줘요. 저는 아. 방송쟁이잖아요. 네. 방송인끼리는 친구 그냥 추천 친구로 해서 그냥 어떻게 친구가 됐습니다. 뭐 알 수 있는 친구 막 이런 알 수도 있는 친구 막 이렇게 해서 동일 직업군이 있는 때문에. 근데 이제 민경욱 의원님 네. 같은 알아요, 실제로.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알기로도 사실 페북이나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 좀 과격하고 이제 본인이 실제 그 워딩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면 네. 그러니까 약간 전언 같은 느낌으로 저번에 약간 뭐 욕설이나 네. 뭐 너무 네. 과도한 표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사실 국민분들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한 네. 행동들이라서 저는 민경 의원님이 그 부분을 좀 이제 반성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아까 뭐 장종화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개를 이제 뭐 한 부분이 있고 어찌됐건 그래도 뭐 열심히 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네. 결정타는 네. 그 욕설 전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 제가 그러는데 너 XX래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욕을 한 거거든요. 남의 거를 전환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런 전달을 어쨌든 뭐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본인이 한 얘기와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뭐 있었습니다만 무소속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 뭐 들은 바는 없어요. 지금 선거구가 네. 결정이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9일 저 지금 세종, 경기, 화성, 가불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네 곳은 분구가 돼서 하나씩 늘어나죠. 더 늘고 또 주는 데도 있어요. 서울 노원은 기존 가불병에서 가불로 서울 안산 상록 가불 및 단원 가불은 네 곳은 안산 가불병 세 곳으로 각각 통합이 됩니다. 네. 자, 이 선거구 갑자기 운동하다가 없어져 버리면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난리가 난. 제가 안 그래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네. 지금 경선이 막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개중에는 경선이 이제 끝난 곳도 있고 네. 오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곳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는 곳도 있고 한데 해야 되는 곳이야 뭐 당연히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오늘 나올 곳과 네. 기존에 나온 곳들은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해야죠. 정당한 거죠. 다시 해야 네. 되는 다시 거라서 해야죠. 얼마나. 네. 이 스트레스와 면접과 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얼마나 이제 아니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이게 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자리가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황당하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원래 선거 획정 1년 전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예측 가능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네. 제도화되고 이 시스템화가 좀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체적인 이 선거판의 가장 큰 핫 이슈,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민주당인 것 같아요. 민주당. 그렇죠.
비례민주당. 저희는 안 한다니까요. 이거 봐요. 지난주에도 지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내에서 진짜. 아주 상당히 심도 깊은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말하자면 그 비례 전용 비례 전용 당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내용 자체야 옛날부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뭐 계속돼 왔던 것은 맞는데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 뭐 위성 정당을 창당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뭐 그런 논의 자체를 네. 지도부 차원이나 최고위나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진보연합당 뭐 그 지금 사회 원로 네. 시민 진보비례연합정당 쪽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은 사실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또 그분들도 뭐 정의당이나 말하자면 이제 진보 쪽의 모든 정당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뭐 이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민주당과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만큼 참고 때문에. 있었잖아요. 이만큼 네. 저한테 그 시간 주셔야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 뭐 비례정당을 창당한다 이런 거는 우선 맞지 않는 것이고 한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외부에서 이렇게 연합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 거죠. 아, 네. 정말 내용 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 거죠. 민주당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진짜 큰 기사를 썼죠. 좀 그렇게 그게 네. 진짜 좀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민주당 네. 핵심 의원님들께서 비례 민주당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그 음식점 네. 바로 옆방에 중앙일보 기자들이 있어서 그거 우리가 어디예요, 근데? 마포. 우리가 그 모든 워딩과 그 날 워딩과 정제되지 않은 모든 워딩을 저희가 이제 다 들었죠. 아니, 근데 네, 너무 기사화 보안이 돼서. 허술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 다음 날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네. 이제 기자분들에게 백브리핑을 하신 네. 바로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뭐 비례정당, 위성정당 뭐 창당하겠다 네.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건 아니고 이게 거기서 얘기가 그 된 건 만드냐 안 기사가 만드냐가 나온 것은 뭐 아니고 확실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네. 네. 자, 이 대변인 얘기 적절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만드냐 안 만드냐가 아니고 비례민주당을 만드냐 외부 세력과 연대를 하느냐를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네. 네. 만드냐 안 만드냐를 논의한 자리가 아니에요. 뭐 전해철 의원님께서 명분이 문제다. 김종민 의원님이 그랬더니 명분은 만들면 된다. 윤호중 의원님은 우리가 뭐 힘 모을 세력이 없겠냐. 애초에 선거법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그땐 공수처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저희 정의당 민생당 함께 할 때는 똥물에 뒹군다. 저희는 X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에 정의당이 상당히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입니다. X물. 저희는 애초에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분명히 위성정당 창당이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고 날치기 할 경우에는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에 본인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 걸려서 어쩔 수 네. 없었다 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본인들이 통과시킨 선거법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법인지 민주당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격이고 그리고 정말 이 미래한국당의 그 비난했던 말이 그 말을 뒤집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도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만든다고 대변인의 봅니다. 공식 입장은 네. 우리는 안 만든다는 거죠. 만들지 네.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 만든다고 봅니다. 중앙일보에 네. 보도된 그 다섯 의원님들의 발언은 그냥 일방적인 보도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다라고 사실이 아닐 윤호중 수가 총장님께서 없습니다. 네. 당연히 말씀하신 사실이고요. 거고요. 사실이고 당연히 만든다고 봅니다. 자, 네.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다음 주 다음 어차피 만드는 거는 다음 주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만든다니까요. 만든다니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2주 안에 결판이 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어요. 예. 자, 근데 오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 선거가 가까워져서 이 그동안 모셨던 이 두 분의 청년 대변인이 너무 바빠가지고 더 이상 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할 수 없게 돼서 오늘로 청정수를 마감을 할 수밖에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뭐 가슴이 찢어지네요. 자, 네. 고별사 한마디씩 30초씩만 하시죠. 먼저 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저희 16회차인가요? 딱 한 넉 네. 석 달 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끝마치게 돼서 참 통탄을 그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울면서 집에 가야겠어요. 네, 네. 이 대변인. 네. 너무 아쉽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네. 정말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참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더 좋은 모습으로 꼭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용운 선생의 십기를 하나 인용하고 싶네요. 네. 만날 때 헤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헤어질 때 만난 걸 또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 모두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자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네. 라고 독담을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편상욱 미래통합당 이윤경 더불어민주당 장종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